한동훈 후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전직 기자 한 명이 본인 SNS에 일부 SNS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딸 사진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SNS조차 저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뿌옇게 처리하더라도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한동훈 후보자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거든요.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다소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수상 경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상한 게 맞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다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에세이를 올려가지고 그것을 논문이라고 부풀려서 의혹 제기한 것도 지금 사실 확인을 해서 팩트체크 보면 한동훈 후보자 측의 해명이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 파상적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조국 사태와 비슷한 내용으로서 마치 그 스펙 쌓기와 아빠 찬스를 이용한 입시 비리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똑같이 또 조국처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매 건마다 그때그때 계속 반발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도 그 수많은 자기의 범죄 혐의가 다 낱낱이 드러났고 큰 틀에서 보면 내로남불의 가장 민낯을 보여줬는데 그중에 몇 기자 한두 분이 잘못된 오보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좀스러운 모습입니까? 저는 그러면서 보면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조국보다는 훨씬 더 다른 케이스로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은 신분이 후보자이고 앞으로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아직 장관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후보자로서의 적극적인 해명과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설명은 하는 게 필요하지만 거기에 정치적인 싸움의 공방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고소고발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사과를 막 요구하거나 그때그때 굉장히 날선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힘이 해도 되고 제가 해도 됩니다.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저한테 맡겨주시고 후보자로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 제출하고 해명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낱낱이 끝끝마다 각을 세워서 고소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는 지금 정국에서는 오히려 사건과 정치적인 공방을 더 확대하는 것이 뿐이지 윤석열 당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취임 전부터 차기 정부의 부담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의혹 제기가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과는 별개로요. 민주당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 이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용 기부 스펙 쌓기, 셀프 기사 작성 등 허위 스펙 풀코스를 거친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 아닌가 합니다. 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런데 돈을 주고 이제 기사를 작성했다. 그리고 기사가 그래서 실렸다라고 한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도 추측한데 그 의도는 나중에 시에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민주당도 한동훈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서요. 근데 소정수 국장님, 네. 아까 김근식 교수님은 이렇게 건건이 법적 대응하는 게 이게 현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이런 그 전직 기자의 인신 공격성 SNS 글은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니냐? 미성년자 딸에 대해서는 조롱성 글은 법적인 건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동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이 후보자의 지명이 되면서부터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가 사실 뭐 예견이 됐다라고 봐야죠. 지금 각종 이슈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내고 또 지난 4일에도 한 신문사 기자와 그 편집진을 또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엄마 찬스를 써서 노트북 등을 이제 기부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전직 기자가 딸과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법적 조치를 오늘 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 부분은 일단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딸의 사진이 이제 막 유포가 됐고 맞아요. 또 딸의 이제 이메일 이런 것이 이른바 좌표 찍기가 되면서 거기에 온갖 욕설 이런 것들이 또 담긴 이메일이 쏟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건 다른 차원이다라고 아마 좀 보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은 아까 김은식 교수님 뭐 말씀하신 측면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좀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한 후보자의 그동안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건 바람일 수는 있어도 아마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한 후보자 강경 대응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좌천과 혹은 법적 송사에 휘말린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지금 탄압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속내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이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자를 왜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 후보자도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펼쳐지는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된 예. 이제 민주당 측의 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한 후보자도 거기에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이 당분간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그 한동훈 후보자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아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 같은 경우 굉장히 과도한 발언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 말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예, 예, 예. 한동훈 후보자가 악어라면 조국 전 장관은 송사에 불과하다. 공수처 조사실에 앉아야지 국무위원석에 앉는 게 아니다. 뭐 이 말씀하시는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소봉대와 견강부의 아주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명했고 자료 다 설명했고 팩트를 체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그냥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보면 과도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예컨대 한동훈 후보의 딸이 무슨 인터뷰했다고 하는 미국 언론을 미국 주요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나 무슨 뉴욕 타임즈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평소에 그냥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돈만 좀 내면 올릴 수 있는 블로그예요. 예. 그런 것들을 미국 주요 언론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논문 몇 편, 전자책 몇 권을 발간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엄청난 일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도 굉장히 저는 과도한 프레임 씌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는 이제는 지금은 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자세, 좀 더 겸손한. 그러니까 진실과 사실 앞에서는 당당하게 이해하고 해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되 좀 더 낮은 자세를 가지고 법무장에 정식 취임한다 하면은 법 앞에 정말 일벌백계로서 똑바로 일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얘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 이제 검사장이 아니라 검사가 아니라 이제 정치인 정도의 수준에 조금 더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의혹을 제기를 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정치 공세를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자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공세가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을 때가 이제 휘발성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 단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가 법적 공방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맞대응, 이 진흙탕에 이렇게 개싸움처럼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실은 좀 오리무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차분하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을 하고 그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또 성실하게 차분하게 냉정을 잃지 않고 이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본다라면 오히려 대중들이 볼 때는 아, 저 의혹 제기는 과도하지 않나 저 정치 공세는 필요 이상의 공세 아닌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글쎄요 이 한동훈 후보자가 좀 색다르게 대응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여러 논평들을 해주셨는데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허위 수상 논문 작성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아직 뭐 의혹이 사실로 들어온 부분은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은하 대변인이 또 윤석열 시즌2 아니냐 한동훈 후보자 더 띄워지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오히려 뭐 이런 반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할 때 아주 치명상을 사실은 입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게 어쩌면서 오면 좀 허위다 좀 이게 제대로 된 공격이 아니다 이래 돼버리면 사실은 청문회가 이제 9일날 열리지 않습니까? 9일날 청문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저는 웬만한 건 지금 다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아마 한 후보자 쪽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할 거예요. 이게 아마 전부 생중계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일 텐데 만약 이런 공세가 좀 근거가 없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우리 검수완박이라는 뭐 검찰 이런 문제 또 논쟁이 붙으면 그건 또 한동훈 후보자가 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했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어디다 타겟을 맞출 건가? 즉 올해날 청문회에
이런 비난이 나왔던 부분들을 의혹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고 계속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그냥 대충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문제에 대해서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이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이렇게 막 대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봉을 꺾어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저런 거 가지고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걸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창끝을 미리 꺾어놓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공개할 경우에 내가 많은 자료 준비돼 있다. 이거 공개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서 아마 양측의 지금 청문회를 앞둔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이 인사청문회 정말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